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청각장애인 후배에게 엄마 술 담배 했냐 물어본 무개념 선배 사과도 황당하다. 청각장애인 후배에게 막말을 퍼부은 한 직장인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.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장애인 친구가 들어왔는데 저 때문에 그만둔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. 글 작성자는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장애인 전형으로 회사에 채용된 친구가 있다라며 청각장애인이길래 잘 챙겨주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그는 밥 먹다가 형제가 있다 길래 형도 귀가 불편하냐라고 물으니 맞다더라. 안타까운 마음에 어머님이 뭐 잘못 드신 걸까라고 말했다라며 친구가 안 들었을 줄 알고 지나가는 말로 어머님이 술이나 담배 하시냐라고 물어봤다라고 말했다. 이어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친구가 오늘 갑자기 나 때문에 그만둔다고 통보했다. 저는 눈치가 없어서 그것도 몰랐는데 소문이 다 난 것 같다. 팀장님이랑 면담도 했다더라라며 월요일에 불려갈 것 같은데 불이익이 있냐 저 뒷담화 엄청 까일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. 그러면서도 폭언이나 막말까지는 아닌데 그 친구는 상처받았나 보다라고 덧붙였다. 이후 작성자가 추가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후배는 저희 부모님은 남부럽지 않게 저 키워주셨다. 평생 남을 상처인 거 알아두라.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면 받아들이겠다. 하지만 같이 일은 못하겠다라고 사과를 요구했다. 이에 작성자는 장애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건 극복할 수 있다. 들리지 않는 건 죄가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다. 라며 마음 상했다면 풀어라. 안타까운 마음에 해본 소리였으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라고 답했다. 현재 해당 게시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